같이 합시다. 내게 있는 마지막 수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 사면초가 아무에게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된 상황을 사면초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고립무원이다. 남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자, 또 한 가지는 배수진을 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도저히 중과부족으로 숫자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큰 강이나 바다를 뒤로 하고 적과 싸울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뒤로 결코 물러설 수가 없다. 뒤로 물러서면 강에 빠져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적과 싸우는 전술이 배수진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런 영적인 강력한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의 그런 부분을 읽으면 또 내가 그런 고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어떤 도전을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어떤 동기가 일어나도록 원하시는 것 같아요. 동기, 영어로는 모티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동기를 점검해야 되고 제대로 된 동기라면 내가 그 동기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 내 말에 순종해서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이 퍼지린다. 현실은 아니 75살인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무슨 자식을 주신다는 거야. 사라도 늙고 자기도 늙고 그럼에도 현실적인 대안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되면 사라가 나에게서 너에게서 아들을 낳아준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말이 되는 소리를 많이 하셔요. 예. 자, 그렇게 되기까지 아들 낳기까지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많은 동기가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귀로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기도 하는데도 흔들려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조금 지나면 응답 받았으면서도 또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불을 받고 체험했으면서도 조금 지나면 또 흔들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을 추구했어요.
항상 능력을 달라고 했고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경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안 오는 것입니까? 이야, 성경 보니까 하나님 오늘 엄청 구미가 당기네요. 이 능력 좀 나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기는 그냥 스트레스만 더 오는 거예요. 주장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으쌰으쌰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는 때가 있더라.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몰라야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니까요. 이제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고민하시거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종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만들어져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지금 교회가 말일날 무조건 나가려는 거야. 내가 이윤상 집사를 보냈어요.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말을 해라. 근데 안 먹혔대. 2년이라는 시간을 줬지 않았느냐. 미국에 3월달인가 4월달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또 간다 그래라.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물질 가지러 간다 그래라. 그러면 뭐라고 질문할 것이다. 아니게라 똑같이. 아니 목사님 눈 수술하러 눈 때문에 미국 간 것 같은데 또 가요? 하도 쪼이니까 물질이 곧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또 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가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성령의 불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교회는 많이 있는데 매일 처리하고 지교회도 우리 따라서 처리할 건 아닌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밤에 기도하지 못하게 밑에서 문 잠가버리고 또 누가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밑에 그 소화전 그 호수 있잖아요. 호수가 연결된 신추 그 동으로 된 거 그걸 때까지 갔다 도망쳐서 저기 뭐야 팔아먹으려고 도둑질이는 앞문도 잠궈버리고 뒷문도 잠그고 싶은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매일 처리하기도 하니까 우리 때문에 못 잠그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이 막 타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하 1층 1층 3층 4층까지 문 잠그는데 우리만 예배 드리거든요. 왜? 우리는 지금 영업을 하거든요. 우리는 영업용이야. 해보세요. 우리는 영업용이야. 무슨 영업용? 그렇지. 성령의 불. 영적인 영업용이야.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야. 안 보이십니까? 일부러 콧물 눈물 흘려도요 질질 흘리게 만들어 옷 막 와이셔츠 뭐 이게 액태 막 적게 만들어야 돼 막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증한 짐승들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눈물 흘리는 아까 뭐라 그랬지? 내용이 뭐였죠? 예? 아니 짐승들 같으냐 미안합니다 짐승이라 그래서 하여튼 아까 기도할 때 이제 전에는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 소리가 너무 애절해서 어떤 분이 기도가 잘 안 된대야. 나 참, 별 희한한 사람도 다 했어. 담임 목사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이렇게 울면, 같이 울으셔야지. 같이, 목사님 울으시니까 나도 눈물 나요. 이래야지. 자기는 웃는, 웃음이 나온대. 웃음이 나온 자들이 여회계 알지어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 딱 안 들리게 하고. 내 눈구멍을 만드신 주님. 만들어서 받을 거 아니에요. 머리 맞으시네. 때리시는 것 같은데. 귓구멍을 만드시면 뭐예요? 들으셨지?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집사님께 즐거우세요? 이 조그만 눈에 눈물이 나오니까 눈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도 울다 보니까 눈물이 안 나와. 이제 눈물이 안 나오니까 소리라도 질렀어요. 근데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에 그 여수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살아 계실 때 목회 거기서 하셨는데, 앞이 안 보이시면 그 한센시병이죠. 저희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한센시병을 앓으신 분들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병균을 인해서 앞이 안 보여.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학부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가 졸업여행을 멋진 곳으로 안 가고 의미 있는 곳으로 가자, 신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여수 애양원 가서 손양원 목사님 부부 또 그 뒤에 아들 두 아들 순교자 있는 6.25때 공산군한테 저 총에 맞아서 순교한 그 아들 그 무덤 앞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거기 같이 신앙생활 그때 하셨던 손영원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앞이 안 보이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손을 딱 잡아주고,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엉엉 우는데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가 가슴에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분은 막 느끼면서 우는데 눈물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나 그런 경우는 머리 뚫려고 생전 처음 봤어요. 나중에 그분들 막 흐느껴. 제가 지금 흉내를 한번 내고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절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내 흉내가, 제가 흉내를 잘 내요. 웃지도 않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끼는데 보는 우리가 눈물이 안 나오고 웃음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아 이것도 죽겠더라고요. 나중에 또 회개를 막 했어요. 오늘 그렇더라니까. 눈물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생쇼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한 눈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달라들지 기도했더니 한바탕 퍼붓더니 주님이 오셔서 머리를 싹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때 이제 또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주님이 만지시니까 눈물이 나오더구만. 교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다음 주면은 끝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응? 어? 이러면서
삿대질 좀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입이 여덟 팔자가 되더라고, 입술이 이렇게. 만지지만 말고. 만지나, 안 만지나, 100억! 네. 주님께서 막 감동이 되시는지, 안타깝게 보시는지, 앉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성도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주님 어찌 그리 역사하십니까? 이왕 옥합을 깨뜨리시려면 100억씩 1000억씩 좀 깨뜨리십시오. 주님이 계속 역사하셨어요. 자, 저는 오랫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새로운 기도 제목을 늘 가지고 작전기도 끝나고 또 무슨 작전기도 무슨 기도 끝나면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우리 가족들은 항상 뭔가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해요. 뭐 거기서 거기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서 그래도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했어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영적 사역. 자, 그런데 그게 그 내용들이 막 쌓이고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에 이제 타이밍이 만들어지는데요. 정말로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랐어요.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할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새로운 엄청난 대가가 있는 거야. 고통의 대가가 있어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계속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이 주둥이가 막 비틀어지고 핏딱지가 막 따닥따닥 붙어도 처음에는 나도 남들처럼 똑같이 다른 목회자들처럼 똑같이 엊그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십니까? 이름이 누구누구래. 아이고 이것저것 따져보니 그때 한참 후배 목사님이네. 노회 후배 목사님이고 대신처 후배 목사님이고 내가 꼭 안아줬어요. 차별이라도 줘도 좀 보낼 걸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또 다른 후배 목사가 불세례 책을 한 권 선물로 줬대요. 그걸 읽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원효 받으러 왔어요. 가정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런 분이 한두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내가 불의 종인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세계로 다니고 그러지만 대가를 치른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처음에는 나도 다른 목회자하고 똑같이 신학을 하고 똑같이 그 교수 밑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밤만 되면 너무 갈급하니까 밤만 되면 삼각산으로 쫓아가 가지고 삼각산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일반적인 교회나 일반적인 목사님들 성도들 다 똑같이 도달하는 그런 목회 있잖아요. 편안히 하는 목회, 성전 짓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설교 한 시간짜리 하고 새벽기도 잠깐 하고 하루 종일 놀고
성도들하고 먹으러 다니고 또 무슨 제자훈련이나 무슨 세미나에서 그런 데나 가끔씩 가고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안해 하는 목회자예요. 오래 사는 목회예요. 나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지점까지만 딱 도달하고 퇴직되면 딱 은퇴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새로운 영적 비전이 보이고요, 기도하면 새로운 능력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 갈망하고 영적으로 더 갈증이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회가 아닌 거야. 기도하면 할수록 편안해하는 목회가 아니더라니까. 그 지점까지만 딱 도달하고 70대면 딱 은퇴하고. 왜? 교단마다 70대면 다 은퇴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간에. 그래서 교회 개척교회는 웬만큼 한 교회도 70대가 딱 돼도 목회 후임자가 없고 그러면 후임자한테 교회 얼른 돈 받고 얼른 팔아먹어 버리고 집하고 바꾸고 뭐하고 바꾸고 다른 교회 불러주면 설교하러 다니고. 이게 한국 교회의 목회 현실이에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늘 처리하면서 기도하니까 내 속에 있는 열정이 더 생겨버려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늙어도 몸이 아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더 전도하게 만들고 더 열정이 시뻘게 펄펄 살아서 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연단도 더 받아요. 영적인 추구를 또 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일반 목회자고 그 이걸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더라니까. 지금까지 내가 소년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그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남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게 되더라니까. 중년이 됐어요. 이제 중년이 됐으면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뜨겁게 타올라요.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주님이 계신 곳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죽도록 더 충성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느냐, 날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얼마나 내가 주님에게 충실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돌아가면 두 명의 사람이 왔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서 12년 동안, 근데 이 혈중을 앓는 여자도 12년 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년 동안 고통받고 12살 혈중을 앓는 여자도 12년 동안,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나왔어요. 많은 의원에게 돈을 많이 허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께 절을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가고 모시고 가는 과정에 혈중 앓는 여자가 와서 주님을 몰래 살짝 만졌어요. 주님을 만지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야. 이 여자는 율법으로 봤을 때도 부정해.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고 사람들과도 접촉이 안 되고 여인병이야. 여자들만이 걸려서 하혈하는 병, 피가 계속 유출이 돼요. 분비물이 계속 나와. 이 여자는 부정해.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같이 어울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진받지 못한 여자가 와서 예수의 뒤에서 그 옷과의 손을 대는 혈중이 즉시 나왔더라.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만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내 문제를 풀어버리는 영적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수단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여자도 이 거룩한 영적 수단이었는데 이 수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말도 할 수 있지만 직접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옷을 만져버리는 거예요. 옷을 만지니까 주님의 몸에서 기름 범벅이 시작이 됐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제 마음에 구원을 얻겠다, 병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 초자연적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구원자. 구원과 함께 기름 부음이 와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을 끌어당겨서,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수단이야. 이 수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도 좋고요, 최선의 수단이 되는 것도 좋고.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로운 포도주는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생비추가가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생비추가가 되고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내가 새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성령의 새술이 취하잖아요. 어제도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도 목양실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여기서 성령의 불을 받고요. 자, 근데 불만 받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새술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강력하게 주님께 대시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새로운 것을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쳐지게 더 가난한 거야. 어떻게? 목회하기 전보다 목회하고 나서 더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목회를 막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죽을 병 걸린 거야. 10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폐결핵 4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찢어지게 가난하고 더 먹을 게 없고 목회하다가 또 쫓겨나고, 성도 보증 써서 있는 집까지 다 전세까지 쫓겨나가고, 나중에 교회도 쫓겨가고, 영적으로 살면 살수록 또 눈에 막막 왼쪽 눈 떨어지고 오른쪽도 막막 떨어지고 또 찢어서 또 피가 나고, 동맥 수술은 수술대로 하고, 내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이 배수진을 치는 기도를 해요. 물질적으로 좀 나아졌다고요? 사모님, 우리가 옛날보다 나아진 것이 뭐가 있을까? 겉으로 기도하는 것은 옛날에 지금은 항상 똑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는 더 많은 구리차뿐이들 지구촌에 있는 아프리카, 유럽, 미국, 아시아 각 나라별로 호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까지 다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때는 마귀가 안 보였는데 귀신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귀신 소리도 못 들었는데, 간혹 갔다가 영적으로 특별하게 기쁠 때는 귀신들하고 싸웠는데, 요새는 귀신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침대 밑으로 뱀을 집어넣고
수시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런다고 막 찍고 눈을 쑤시고 허리를 찔러서 꼬꾸라지게 만들고 주님께서 또 지옥을 경험시키시고 점점 이런 영적 경험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왜 이러실까? 교회라도 좀 제때 나가고 더 넓은 곳으로 여유 있게 차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칠 거 안 거칠 거 다 거치게 하세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지적으로, 언어적으로 연단 시킬 수 있는 것은 다 시켜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 옛날에는 사람이 적었고 가족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더 많이 붙여서 여러분의 문제도 내 문제, 내 문제도 내 문제, 지구촌의 각 나라별로 많은 문제들을 내 문제로 알고 같이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누가 아픕니다. 주님 아무개 성도가 이러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사업이 어려워 있고 이렇게. 결국에는 뭐냐? 같이 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기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있는 거, 섬김을 위해서. 능력 받는 것도 자랑이 아니고 내가 능력 불 받아라 이리 와라 내가 뭘 준다 이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다 싹꾼이에요. 싹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목숨을 대속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더 자유로운 공간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새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게 있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 주님께 나가는 거다. 그래서 옷자락을 잡아버리니까 마지막으로 시도 한번 해보자. 많고 많은 의원들에게 돈을 다 탕진해서 그러니까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내 병을 다 고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 관련 요인은 정말 위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냥 옷자락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그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강력하게 부르짖고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으로 와요. 땅으로. 구약에도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 동산에서 잠을 자는데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사닥다리가 꿈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르락 야곱의 사닥다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봤어요. 하나님의 집을 봤어요. 이 집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갔고 하나님의 성전은 역시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초자연적인 이 지금은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 천사를 또 부린다고 천사를 부리는 사역이다 막 하는데 쇼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지 우리가 부린다고 명령한다고 움직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사역을 영적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보내서 힘을 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내 안에 동기를 살펴야 돼요. 내 안에 동기 내 안에서 어떤 동기가 있는데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 것 장사꾼 같은 이 동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부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지는 길 승리의 지름길은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 져야 되고요 죽어야 되고
자,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 시도를 했어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했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배수진을 치고 하는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면초가 고립무원 배수진을 치는 기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매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